오늘 말씀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지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초대를 보았는데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물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초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초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오늘 계시록 말씀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지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자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네가 본 것을 다 기록하라 라는 말을 하죠. 너는 네가 본 것을 일곱 교회에게 보내서 알게 하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일곱 교회라는 이 일곱의 의미는 하나님의 숫자,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치리하는 교회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20절 말씀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천대는 일곱 교회니라. 일곱 교회가 일곱 사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곱 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치리되어지는데 그 일곱 촛대를 누가 잡고 있느냐?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의 일곱 영도 그 손에 잡으시고 일곱 교회도 그 손에 잡으셨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가 되어지시는데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리하시는 교회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교회다 이것을 알려야 되는 이유가 마지막 때에 이 일곱 교회가 어떤 모양으로든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무엇이 그들이 잘한 것이고 무엇이 그들이 부족한 것인가를 말하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된 사람들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를 예수님이 잡고 있는데 이걸 잡게 된 것이 어떻게 해서 잡게 됐냐? 그분이 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는 거. 그게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가지셨다. 즉 사망 권세를 진멸하셔서 더 이상 사망 권세를 가졌던 사단의 권세는 무너졌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얘기죠. 전에는 사망권세가 누구? 마귀. 마귀가 사망권세를 가지고 휘둘면서 나를 죽음으로 두려워하게 했지만 이 사망권세가 이제는 예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는 사망권세가 결단코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죽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 얼마나 이게 복된 것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자, 더 이상은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해서 가르쳐줘라, 전해줘라. 이것은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내가 너에게 이 계시록을 다 보여줄 텐데 네가 본 일이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전해주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이 보니까 금초대를 받고 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그가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에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풀꽃 같고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추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 라는 요 말의 표현.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 왔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뭔가 젊은 청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같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할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개념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면 30대의 청년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 그분은 인자 같은 분이시지만 그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발에 끌리는 옷은 왕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가 어떤 걸 묘사했냐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한 거예요. 근데 어떤 왕이냐?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왕. 그 왕이 되신 분.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그 손에 쥐신 분이 인자로 표현되어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쥐고 있으시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 모든 교회들을 측량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측량하시는데 공의로 측량하시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된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권세를 그 발 아래 다 무릎 꿇게 하시고 22절 2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된 것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우리는 그의 몸된 지체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이 땅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중보자가 되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 앉으시면서 보좌에 앉아 왕권을 가진 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그의 피로 한 몸이 되어졌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고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에 가보면 금초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금초대가 일곱 등잔이 있고 또 일곱 관들이 있어서 하나로 다 연결되어져 있음을 말하거든요. 금초대가 왜 하나로 다 연결이 되어졌냐 하면 금초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것을 연결해서 이음새를 한 게 아니라 하나로 완전히 연결되어져서 이음새도 없이 그걸 두들겨서 하나로 만들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의 의미예요. 이 초대가 전부 다 하나가 되어지고 금초대는 완전 정금. 정금은 어떻게 나와요? 풀무불에서 완전히 불순물을 제거해서 나오는 게 금초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금초대, 그의 교회가 되어지려면 그 교회는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초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게 금초대예요? 불을 밝히는 게 금초대예요. 역할이에요. 그 금초대는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성소에 있어요. 다른 곳에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금초대인 이 교회가 되어지는 사람은 성소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금초대는 반드시 정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금초대는 전부가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금초대는 반드시 성소에 있어야 된다. 네 번째가 금초대는 반드시 금잔이 있어요. 왜 금잔이 있냐?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이 부어져야 돼요.
근데 이 기름을 참 감람나무에서 나온 참 감람유만이 거기에 쓰임 받을 수가 있어요. 거룩한 기름밖에는 거기에다가 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소 자체가 완전히 거룩해서 거기에는 거룩하지 않은 건 있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금으로 다 발라놓거든요. 성소에 있는 금촛대가 되어주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스가랴 4장에는 그 금촛대 옆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그거를 해석을 해주기를 두 감람나무는 두 증인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두 증인을 스가랴서에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말해주고 있어요. 4장에는 스룹바벨을 말하고 5장으로 넘어가면 여호수아가 말해주는데 더러운 옷을 벗기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는데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것과 같아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자라고 표현하는 건 하나님의 기업의 축복을 물려받는 자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가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히는 게 왜 스가랴서에 나왔냐면 스가랴서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면서 남은 자들이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모든 포로 생활을 종지부를 짓고 돌아와서 제2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성전을 짓는 총독의 역할을 스룹바벨이 했다는 거예요. 또 그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제사를 지를 때 제사장으로 쓰임받은 게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새 성전의 의미를 주는데 이 금촛대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다라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게 금촛대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큰 의미에서 이 금촛대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금촛대를 예수님이 붙잡고 있는 것, 즉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시고 치리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는 의미가 새 예루살렘 성전이 스룹바벨과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호수아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스가랴서만을 보면 두 감람나무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계시록 11장에 가보면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두 명만이 아니라 둘은 증인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은 것처럼 그들이 두 감람나무요 그들이 금잔에다가 기름을 채우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부음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부름받아 쓰임받는 자라는 거. 주님이 그 말씀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일곱 그리스도의 교회에 기름이 부어질 때 이 기름을 부는 이유는 빛을 발하기 위함이다. 기름부음이 임하고 기름부음이 임한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어줄 때 여러분은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져서 빛을 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택한 것 같이 우리에게는 그 기름 부음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치리자인 스룹바벨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목줄을 치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또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짓고자 원하시는 예루살렘 성전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지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이 내 안에 똑같이 임해야 돼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이 나의 치리자가 되셔야 돼요. 스룹바벨과 같이. 교회를 세우는 자요. 그것을 세워지도록 치리하시는 분. 그리고 내가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져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는 일도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우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삼위의 하나님이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삼위의 하나님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일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그 뜻을 가지고 천지를 지으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모든 천지를 지으신 분이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보좌에 앉히신 다음에 그 성령이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오셨는데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통일되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더라. 너무나 엄청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내 안에서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라는 거.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금초대라는 거예요. 금초대는 절대적으로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정금같게 나오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정금이 되어야만 금초대가 되기 때문에 거룩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가 되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예수님이 통치자가 되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는 건물이잖아요. 건물인 교회에 가보면 교회의 통치자가 예수님이냐 하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라 한 이유예요. 헐어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육체의 것을 의지하고 있는 건 헐어버려져야 됩니다. 우리 철저하게 이육적인 관점과 개념 속에서 있는 교회라는 개념을 헐어버리셔야 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해요. 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거기에다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다 기록을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말이 계시록에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잖아요. 정결한 신부. 신랑을 맞이해서 준비하는 신부. 여러분 우리는 정결하게 준비하는 신부가 돼야 돼요. 간음하면 안 돼요. 이 땅 거 사랑하고 좋아하면 간음하는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거를 정결하게 보존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세요. 그분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로 재가면서 측량을 하시는데 그 측량한 것을 하나하나 교회를 말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 교회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것인가를 알아야 하는 거잖아요.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거구나. 열심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되셔야 돼요. 말씀을 주시는 이유도 하나 되기 위함이요. 기도를 하게 하시는 이유도 하나 되게 하며 내가 정결해져야 되는 것도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교회 직분들. 교회 직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또 28절에 기록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에도 12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부터 교회의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또 가르치는 자도 있고 봉사하는 자도 있고 이런 직분들을 다 세우는 거예요. 이 직분들이 각자 자기에게 어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은사를 받은 대로 그 일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 그러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도 성도와 성도 사이가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한 몸을 세우는 거. 이걸 위해서 다 허락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다
한 것을. 계시록 2장 1절로부터 3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 교회를 붙잡고 있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손에 있다. 너희가 내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 보고 다 알고 너희들의 믿음을 측량해 보니 교회로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니 온전한가 아닌가 라는 거죠.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도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이 인정할 만큼 대단하게 행한 자들이에요. 거기다가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영분별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도 다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그러면 영분별도 하고 인내도 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그 수고와 행위가 대단한 사람들이죠. 거기에다가 더 하나 더해서 참고 예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거. 그럼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이것만 보면 우리는 이 정도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 주는 키는 지금부터예요. 정말 중요한 걸 뭘 말씀하시느냐. 4절로부터 5절까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그러면서 6절에 덤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도대체 이 말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나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나? 지금은 어떤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나는 처음 사랑을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도 참 많아요. 그리고 처음 내가 주님을 사랑한 거 그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막 감격하고 이게 처음 사랑인가? 막 그러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한 이 말은 이들의 처음과 끝이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처음과 끝이 다르다. 이들은 지금 어떤 교회였느냐? 행위도 대단했고 수고도 대단했고 인내도 있고 영분별이 있어서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도 다 드러냈고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게으르지도 않고 열심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을 해서 행위로는 흠잡을 데가 없을 것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더해서 니골라당까지도 미워했어. 니골라당은 집사로서 성령 충만한 자 중에 일곱을 뽑은 일곱 집사 중에 하나가 니골라예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당을 지어서 교회를 대적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골라당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헌신과 노력으로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있을 일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 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수고와 노력과 영분별의 은사가 있고 영적인 것을 분별해서 기뻐할 만한 많은 일을 했어도 하나님이 보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믿고 이것을 끝까지 가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십자가에 죽으셨대. 아 그렇구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사랑으로 주어진 것인가 이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안다면, 정말 안다면 처음 시작이 끝까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안다면 흔들림이 없이 이것이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마만큼 은사가 있어서 영분별을 하고 얼마만큼 수고를 하고 인내하고 뭔가 참으면서 수고를 한 이거 칭찬할 만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네가 얼만큼 알고 끝까지 변함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벌써 주님이 보실 때 변화가 있다라는 거죠. 행위로는 너희가 책잡을 수 없이 너무나 칭찬받을 만하게 너무 잘했어.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은 무슨 마음이냐?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 너희에게 원하는 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수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악한 영들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영분별을 하기를 원해요. 제가 영분별 해달라고 기도하라고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영분별을 왜 하느냐는 거죠.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사랑을 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이것만 끝까지 가는 자가 되려니까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악한 자 드러냈어요. 이미 악한 자를 다 진멸했어요. 이거를 잘못 해석해서 첫사랑이 내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내 첫사랑이 어딘가 찾아요. 첫사랑을 주술라고 그래. 그게 아니고요. 제대로 예수님 만났느냐 이 말이에요. 제대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베푸신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안다면 절대 이거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변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를 보고 우리는 깨달아서 결단하셔야 됩니다. 수고보다, 은사보다, 참음보다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 아브라함이 참 귀하게 여겨져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런데 그냥 갔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이었나? 우리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하시면서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가 되자라는 의미예요.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느냐? 아브라함 같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그는 약속의 말씀 하나 듣고 그냥 믿고 75세에 약속의 말씀 받고 100세까지 변함없이 갔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그는 100세가 돼가서 자기 몸이 죽어서 살아도 태가 죽어서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다 인정하는 때에도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 견고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자기가 낳을 수 없는 중에도 아들을 낳게 해줄 수 있을 거니까 영광을 돌린 거예요. 아직 보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은 이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인내하고 많은 일을 했는데 이 마지막 때 교회거든요. 근데 이게 사랑이 식어지는 건 뭐 때문이에요?
처음 가졌던 사랑이 없어지는 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기 때문에요. 내가 기다리는 때에 안 일어나고 이게 길어져서 약속하신 게 안 이루어지니까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약해진 걸 말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네가 믿음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죠. 내 약속을 네가 지금 의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네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다 보여줬어요. 그럼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된 말씀을 다 이루신 걸 알고 믿는 자들이 세워진 교회거든요. 그런데 다시 오신다는 예수님이 아직 다시 안 오고 환난과 핍박이 오니까 하다가 하다가 믿음이 약해져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걸 왜 여기 기록을 해놓고 우리에게 오늘 보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너의 단 하나의 길, 단 하나의 구원자라는 걸 믿는다면 무슨 일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그 때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한없이 길어져도 믿음이 약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그랬을까?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결단코 이게 안 이루어져요. 할 수가 없어요. 골방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삶을 안 가지면 절대 믿음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많이 들으면 좀 낫죠. 매일 예배 드리면 좀 낫죠. 그런데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각오 정도는 있잖아요. 이 각오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에베소 교회처럼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기도 생활 해야 해요. 10분, 20분, 30분 기도 아니에요. 많이 하실수록 좋아요.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확신. 정말 우리 확신하셔야 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는 거 맞아? 의심하지 마세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분은 나의 구원이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감옥에 가서 갇혀있고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착고에 채워도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왜 우리에게 하실까요? 한번 궁금해 해보셨나요?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까? 환란이 있기 때문이에요. 환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대강 교회 들락날락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러고 다니다가 고난의 훈련을 받지 않고 환란이 다가왔을 때 다 믿음에서 떠나기 때문인 거예요.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결단과 각오 속에서 매일을 전쟁을 치르셔야 합니다. 교회 세우는 게 예수님이 세우니까 나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생각하시나요? 가나안 땅 정복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는구나. 신난다. 요단강을 건넜어. 신난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과 이게 똑같아요.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나 똑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는 거야? 천국을 침노하는 건 기업을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기업이 내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늘나라의 기업의 확장은 뭐냐면 이스라엘 땅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지는 게 교회 세워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제일 먼저 요단강이 갈라졌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그냥 건너라고 안 했어요. 거기 돌들을 세웠어요. 이게 바로 성전을 세우는 거거든요.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이 섰던 곳에도 세우고 그 돌들을 각 지파마다 하나씩 갖다가 길갈에도 세우고 이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하늘나라에도 똑같이 세워지는 걸
표현해 주고 있거든. 첫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만 돌아라? 말도 안 돼. 무슨 전쟁을 이렇게 하지? 생각 드시겠어요? 안 드시겠어요? 너희는 아무 소리도 말고 그냥 한 바퀴 돌아. 그 다음 날도 똑같이 6일 동안 그렇게 해. 그들이 한 건 아무 말 없이 순종뿐이었어요. 주님은 뭘 바라셨을까요? 순종. 믿고 순종하는 걸 보고자 함이었던 거예요. 믿고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근데 아이성은 불순종했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순종과 불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왜 그걸 가르쳐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진다라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안에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함께 하시고 불순종하면 함께 하지 아니하신다. 이거 기억하세요. 우리의 심령에 교회가 세워지는 건 가나안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은 내가 싸우는 거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야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기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의지해야만 이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전쟁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거, 내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 내 일생인 삶에서 이 끊임없이 나를 더럽히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만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악한 영들과 하늘에 있는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단 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 이걸 믿은 자 그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면서 육에 대해서는 죽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해야 전쟁이 이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수고를 많이 했어도 그 사랑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은사가 아무리 있어도 거짓 것을 드러냈고 니골라당을 미워했어도 뭐라 그러셨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거를 찾아서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시긴대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어요. 촛대가 아예 옮겨져 버린 교회가 천지고 촛대가 옮겨질 위태한 그 지경에 놓인 교회들도 많고 왜? 십자가의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안 가르쳐주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에 목매게 안 하니까 그 길을 가게 안 하니까 십자가가 관념이 돼버렸어요. 십자가는 관념이 돼버렸어요. 십자가는 어떤 사인이 돼버렸어요. 걸어놓는 십자가, 바라보는 십자가, 십자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돼요. 내 심령에 세워져야 되는데 내가 정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내가 생명으로 살고 그래야 그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되어져서 끝까지 예수님 사랑하고 끝까지 사는데 근데 그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가슴 떨리게 옛날에 사랑한 거 소용없어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거를 주님이 풀어서 주시는 거 사랑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 십자가로 통해서 나타내는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계시록 2장 7절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좀 먹게 하리라. 너희가 정말 이 사랑으로 끝까지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와도 이거를 그냥 가면
내가 계속 너에게 그걸 이길 수 있는 말씀을 하늘나라의 실과를 먹게 해서 네가 생명을 계속 유지해서 내가 올 때까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켜게끔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설교 듣는다고 생명나무 실과를 무조건 먹으니까 설교만 열심히 제일 편하죠. 뭐 듣기만 하면 되니까. 듣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이 행함이 에베소 교회가 한 것처럼 이런 수고하는 행함을 말한 게 아니죠. 무슨 행함?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그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고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 이런 교회가 이기는 자의 축복을 받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의 사랑을 아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내가 지금 알고 있다면 주님 오실 그날까지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서 끊을 자가 없다. 이 말은 잘 알아요. 근데 왜 조금만 저기 하면 다 어디로 가버리느냐 이거예요. 미혹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그 말씀대로 그 사랑을 그래서 알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 이것밖에 길이 없으니까. 그럼 변할 수가 없는 거야. 다른 걸 찾아갈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놓치면 나는 죽으니까 이건 끝까지 붙잡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기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러니까 넌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자. 말씀과 기도로 가자. 전쟁은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한 바퀴만 돌아. 네. 아무 생각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한 바퀴만 돌면 돼. 그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외쳐라. 네. 외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면서 주님이 하라 그런 대로만 순종하는 거. 이게 교회다. 우리 이런 교회 되십시다. 정금과 같은 교회. 주님의 손에 딱 잡힌 교회.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기도 해야 될까요? 주님 십자가의 사랑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견고해서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도 더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내 믿음 주시옵소서. 확신 갖게 하시고 그 십자가만 사랑하는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이 너는 됐구나 하고 매일 말씀의 생명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기는 자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거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